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우리 송가인이어라 송가인 씨를 좋아하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권 교수님, 송가인 씨의 뚜로트, 뽕도 좋지만서도 요즘 나오고 있는 악인전 인생은 즐거워 어떻습니까? 송가인, 제시, 김요한이 나오는 악인전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정말 진출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가수분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못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재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KBS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음악 누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인생은 즐거워 프로젝트에는요, 우리 이상민이 프로듀싱을 맡습니다. 우리 이상민은 뭐 워낙 실력도 있지만서도 뭐 사건 사고로 망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정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후배지만서도 활동식을 보면 이상민이 선배가 되겠네요. 근데 그 수많은 빚을 안고도 사실은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또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저런 건 배워야 된다, 도전 정신, 꿈과 희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송가인 씨는 어때요? 사실은 국악에서 판소리를 하다가 트로트 가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근데 요 곡 인생은 즐거워는요, 우리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송가인 님께서 대학생 때 참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데, 근데 좀 상상이 가세요? 저는 솔직히 이 송가인, 요한, 제시 노래 들었는데 송가인 씨 노래 소리를 못 찾아갖고 별로 안 나오나 보다 해서 그래서 지나쳤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뮤직비디오처럼 나온 걸 딱 보니까 어머 깜짝 놀랐어요. 다 송가인 씨 목소리예요. 윤미래 씨 목소리인가? 저거 분명히 제시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송가인의 변신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송가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그렇다고 뭐 성형수술했다는 얘기 아니라 음악을 변신했다는 얘기죠. 말 되네요. 음악을 좀 더 멋지게 새롭게 도전하니까 음악을 성형수술했다는 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시 노래가 정말 10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대학생 때? 잠깐만. 그런가?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제시카 H.O.의 인생은 즐거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야, 근데 제시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아세요? 이 젊은 친구들만 아는데, 야, 제시 얼굴이 옛날이 훨씬 더 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완전히 섹시 전사 아니면 뭐 섹시 파워풀한 그런 여전사 같은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과연 우리 송가인과 제시와 김요한, 2020년 인생은 즐거워 새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근데 이거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요, 송가인 씨가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거를 보기 전에는 전부 제시 목소리인 줄 알고 송가인 씨는 안 나오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제 착각이었어요. 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는 권영찬이,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게 상담심리학 박사 공부만 했더니 그쪽은 잘하는데 이쪽이 반성해야겠습니다. 자, 송가인, 제시, 김요한이 갑니다. 2020년 인생은 즐거워. 제신 여수 랩만 합니다.
인생의 대본 없어. 대박이다. 아우 손 아프라.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KBS 쿨 FM에 나온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요 송가인 씨는 잠깐 왜냐면은 가늠이 안 가요. 왜냐면은 그 쇳소리 같은 고운 소리로 사실은 트로트만 듣고 뭐랄까 한매친 노래만 많이 들어서 딱 들으면 아 이 노래 송가인 거다 딱 알았는데 요거는 방송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TV를 잘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오디션도 잘 안 봐요. 근데 요번에 미스 트롯만 본 거예요. 미스 트롯 때도 아주 주요 편수만 봤었어요. 뭐 송가인 씨랑 그 결승전이랑 중결승 그때부터 왜냐면 김나희도 우리 사실은 개그맨 후배였고 야 송가인은 사람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송가인이 국악 판소리를 하다 트로트로 와서 정말 트로트의 여왕이 된 거예요. 트로트 여왕이 된 거예요. 가왕이 된 거. 근데 아 이렇게 인생을 즐거 다른 파티에 도전하게 되는구나. 아 이상민이라는 친구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송가인 씨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행사 가서 3,500만을 받는다는 건요 우주 따면 최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정상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괜히 섣불리 도전했다가 내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나 이거 또 까이는 거 아니야? 괜히 잘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정상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안 움직이다 보면 또 물이 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과감히 정말 과감히 도전하는 거 보세요. 저도 사실은 뭐 잘나가는 MC에서 뭔가 여러가지 큰 일을 겪다가 뜻한 바 있어서 이제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모발이식도 했는데 이게 빠진 게 이 정도예요. 예, 예. 그나마 방송할 정도 딱 남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약 계속 먹어요. 탈모약. 아 대박이다 대박.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화면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노래만 들어서는 이게 송가인 씨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와.
나는 이거 제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 여러분들 덕분에 아 제시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어머 저렇게 신선하게. 근데 아 어유 송가인이 트로트만 잘하고 국악과 판소리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송가인 씨의 도전에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송가인 어머니. 그럼 이 시점에 또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어렸을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랩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하고 국악도 잘하고 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첫째 10살 도윤이랑 둘째 7살 우연히 좀 뭐 좀 먹이길 따라서 먹이... 예? 그냥 컸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 송가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야, 2020 인생은 즐거워. 이거 밀어야겠네요. 네? 밀어야겠어요. 제시는 그냥 잠깐 랩만 해주고 나머지 힙합 쭉 가는 건 송가인 씨. 아, 대단합니다. 우리 김요한 씨 고맙고, 제시 씨 고맙고, 우리 송가인 씨 작품 만들어준 우리 이상민 프로듀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가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송가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이 돼서 이렇게 제가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저는 이제 1일, 1강 송가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나이든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때까지 또 저기 또 운동한 다음에 또 와서 또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빵빵빵!